안녕하세요, 세훈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뭐야 몸, 그다음에 몸, 머리, 머리카락 외국어로 배웠죠? 오늘은 한번 얼굴 미리 써놨어요, 예쁘게. 얼굴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처음에 얼굴 하면은 참, 저 선생님인 거 알죠? 네, 학생들 가르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됐고요. 영어, 수학 선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영어 강사였어요. 저기 뭐야, 미국에서요. 네, 한국에서는 너무 오래전에 학원에서 못 봤었어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봅시다. 공부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뒤늦게 어떻게 외국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얼굴, 한국말로는 얼굴. 그리는. Everybody knows that English is face. 영어로는 face. 그러면은, Spanish. 스페니쉬는 라 까라. 한번 더. 라 까라. 아우야, 까라 누워. 까라. 얼굴이에요. 라 까라. 스페니쉬. 젤맨. 제 전공이죠. 젤맨은 뭐냐면은 Das Gesicht. Das Gesicht. Das Gesicht. 가지히트. CH는 흐 사운드가 나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왜 이탈리안하고 프렌치를 넣냐면 이탈리아하고 우리 딸이 엄마 12개 거를 아는데 왜 10개만 넣었어요 하고 그렇게 커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프렌치를 넣어봤어요. 근데 프렌치는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프렌치는 이탈리아는 il viso, il viso. 이거는 관사예요. 관사. 그러니까 스페니쉬에서는 la 아니면은 el. 젤머니는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젤먼 독일어는 이탈리아에는 두 가지. 일 하고 라 남성 여성 일라 해서 일 비조 일 비조 얼굴 이탈리아 프렌치 프랑스어 프랑스어는 비자즈 발음이 맞을런지 모르겠네 라 비자즈 비자즈 발음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또 프렌치도 남성 아니면 여성 그렇게 돼 있어요. 비자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럽 이쪽에 German, Italy 이런 프렌치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 우리 아시아로 갑시다. 일본에서는 보통 많이 쓰죠. 가오, 가오, 가오가 가와이 됐네. 아우 귀여워요. 얼굴이 귀여워요. 가오 이렇게 간지르는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보통 요거는 맨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표면 뭐 이런 거할때 있죠. 면 있죠. 맨 그래서 얼굴 뭐살그 표면인가 그래서 맨 이렇게 안면 이렇게 할때 보통 가오로 써요. 가오 Japanese.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이게 맨 이제 그저 있죠? 중국어로는 보통 그 사정에서 무엔, 미엔, 뚜이, 미엔, 뚜이, 면, 미엔, 뚜이, 미엔, 뚜이, 중국어로. 그 다음 태국어로는 이게 지금
이게 몸이고 아이인데 어떻게 사운드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버바이, 버바이, 버바이마, 버바이. 그리고 요거는 허흥, 흐사이잖아요. 흐. 요거는 머마이. 요거는 모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사운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브이나, 브이나, 보이 사운드랄까 보이나 같네. 브이나, 아, 브이나, 브이나, 소리가 약간 나요. 제가 알파벳을 공부했을 때, 뭐, 12개가 넘게 알파벳을 알지만, 태국어는 너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도 모음은 너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이상하게 한 달이면은, 뭐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알겠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타이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하는 거 도전. 자, 도전해 봅시다. 브이나. 타이예요. 태국어. 러시아. 러시아는 뭐라 그러나요? 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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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를 좋아해요. 러시아어가 아랍어 좋아해요. 제일 못하지만. 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L 리를 써요. 리초. Let's go. 터키어는 뭘까요? 터키스는 use, use. 터키어는 use. 그 다음에 last one. 아라비, 아라비어는 와자, 와자. 와자. 되게 칼 거예요. 만나서 아라비어 쓰는 거 좋아해요. 와자. 와우. 와우. 와자. 자요. 아라비어.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외국어로 알아봤는데요. 글쎄, 발음이 혹시 틀리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얼굴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있으면 저한테 코멘트 해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얼굴, face.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여기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는 다른 몸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 햇반 뒤에 있는 거 들켰다. 햇반, 제가 항상 창조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짜잔.